아니 미세먼지인가? 집에서 하면 왜 이런 맛이야?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하다. 오케이, 내가. 라떼라고 있죠? 네. 아카라떼. 짜잔. 야매 바닐라 라떼. 커피랑 우유층이 딱 나눠지게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주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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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피도 영업다 해가지고 아쿠아피 코드리스를 구입해봤거든요. 사용설명서 충전기랑 아쿠아피 본체 팁 2개 들어있고 아쿠아피 클리닉 정이라고 아쿠아피 청소하는 거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약간 스팀다리미 같이 생겼어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욕실 장에다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와. 아이패드 에어 스카이 블루 컬러를 구입했는데 전혀 파스텔 컬러가 아니고 그냥 회색 느낌? 이게 구입한 지 좀 됐는데 이거 뭐지? 이거 케이스랑 필름을 못 샀거든요. 이건 인터넷에서 구입한 좀비 필름인가? 좀비 베리어라는 회사 제품이고요. 참... 액정을 닦아줄게요. 되게 부드럽다. 케이스도 같이 도착해가지고 케이스까지 끼워줄게요. 라이노 케이스고 제가 생각했던
스카이 블루 컬러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이패드 스카이 블루 컬러는 회색기가 이렇게 많이 돌아요. 후면 보호필름을 같이 샀거든요. 뭐지? 후면 보호필름인 줄 알았는데 전면 보호필름. 후면인 줄 알고 샀는데 후면이 아니었어. 이거는 킵. 키스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생으로 썼을 때 제일 까리하긴 한데 제 심장이 너무 약해서 케이스에 씌워가지고 예쁘게 잘 쓰겠습니다. 가지. 아직 혼자는 시간이 되겠네요. 인간적으로 사인을 해줘야겠지? 이게 뭡니까? 정민이 찾아온 리셋 하자마자 어떻게 여기 움직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하만 이수라 이수라 천천히 먹어, 소름아. 이슬은 오늘 꽃시장 가서 꽃병이랑 꽃을 사왔어요. 마음에 드는 꽃병이 없고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거는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사장님이 좀 깎아주셔가지고 두 개를 샀습니다.
왜 두 개를 샀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꽃병인데 이게 이렇게 포개져가지고 꽃이 담겨져 있었는데 제가 찾던 디자인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간 똥똥한 그런 꽃병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그런 모양은 없고 그나마 제일 비슷했던 게 이거였어요. 겹쳐서라도 쓰려고 두 개를 샀습니다. 꽃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에어팟 끼고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려서 리베라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언니한테 리베라라는 꽃을 샀더니 그 언니가 거베라 아니냐고 알려줘가지고 네 제가 산 꽃은 거베라였습니다. 오렌지 색깔 한 단이랑 흰 색깔 한 단. 튤립 사러 갔다가 엄한 거베라를 사왔는데 꽃말이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깔별로 꽃말이 다르대요. 오렌지는 열정, 에너지. 좀 소름 돋았던 게 오늘 진짜 삘 받아가지고 꽃시장 다녀온 거였는데 꽃말이 에너지, 열정 뭐 이런 뜻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하얀색은 순결이래요. 요거는 작년인가? 꽃시장 가서 사온 꽃병이고요. 얘네가 이게 꽃 줄기가 길어가지고 할미꽃처럼 꼬꾸라졌을 때 예쁘더라고요. 줄기를 좀 길게 남겨가지고 잘라주려고요. 집에 꽃 자르는 꽃가위 딸이 없으므로 집에서 쓰는 가위로 잘라줄게요. 또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면 좋다더라고요. 꽂아두는 게 예쁜 꽃이더라고요. 살짝 긴 것 같아서 좀만 더 다듬어 주려고요. 리베라 아니고 거베라. 거베라 다섯 송이 이렇게 다듬어 봤습니다. 자기만 재밌다. 어제 네일 바르자마자 여기저기 다 찍혀가지고 짜증나서 다 지우려고요. 괜히 발랐어요. 젤 네일 하려고 네일샵도 예약을 했는데 그게 또 취소가 됐어요. 사장님이 일이 있다 하셔가지고 예약을 그래서 미뤘어요, 내일로.
세우튜브. 나도 이런 튀김 만들어보고 싶어. 6월 첫 숙배송을 주문했어요. 컵샐러드 해먹으려고 샐러드 재료 위주로 구입했고요. 호이랑 미니 파프리카 샀어요. 컵샐러드가 좀 알록달록해야 예쁜 것 같아서 색깔 좋은 게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미니 파프리카를 샀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샐러드에 넣어 먹으려고 스위트콘도 하나 샀어요. 올리브도 하나 샀습니다. 배송비 맞출 겸 초코프레첼도 하나 샀고요. 제 최애빵이에요. 이거랑 우유랑 먹으면 진짜 끝입니다. 저지방 우유도 하나 샀고, 그리고 깻잎에다가 참치, 갈치 속자 쌈 싸먹으면 좋은 맛이거든요. 딸기 할인하길래 한 상자 구입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구입을 해봤고요. 애플 펜슬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2세대로 구입을 했고요. 제 네일 예쁘죠? 쨍은 화이트로 하면 좀 차가워 보일 것 같더라고요. 약간 크림 느낌 나는? 톤이 어두운 화이트 컬러로 발랐고요. 애플 펜슬을 마저 까볼게요. 짜잔. 각종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지만 읽지 않죠? 작년 12월에 제조된 따끈따끈한 2세대 애플 펜슬입니다.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사실 펜슬 막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그런 타입은 아닌데 전에 쓰던 아이패드는 사은품으로 펜슬을 받아가지고 이게 펜슬이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펜슬을 장만했습니다. 2세대는 좀 더 진짜 연필 같은 느낌이에요. 생긴 것도 그렇고 더 가벼워지기도 했고 쥐었을 때 느낌도 필기구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막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필름에 손자국이 오지네요. 제가 이 패드 케이스를 일부러 펜슬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로 샀거든요. 요렇게 꽂아서 쓰려고 오늘 올리브영에서 사온 거 대용량 폰즈 아이리무버를 사왔고요. 할인해가지고 저렴하게 샀어요. 너무너무너무 슬픈 사연이 있는 로레알 헤어 에센스입니다. 제가 한소이 크림이라고 그 매장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매장을 나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병을 깨먹었어요. 직원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 남은 에센스여가지고 헤어 오일로 다시 샀습니다. 종이 가방 100원 아끼려다가 13,000원을 잃었어요. 어디 거냐. 참 좋은 클렌징 폼이 제일 싸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 세트로 폼 클렌징도 샀습니다. 슬미가 이런 느낌으로. 오늘 저녁은 콥샐러드입니다. 렌치 드레싱 소스 처음 만들어 봤는데 진짜 존맛. 존맛. 커피. 야, 근데 신발끈 길었다.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팬이신가? 이게 홀로그램인가? 예쁘다. 근데 요새 CD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나? 있어.
깨풀 이게 액자처럼 되나봐. 제니 블핑 팬클럽은 이름이 뭐야? 블링크. 아, 물어본 거 블링크 돼요? 블링크세요? 블링크 뿌덩 이거 무슨 앨범이지? 그거 하유라이트. 무슨 포인트야? 널기 포인트. 근데 사람이 싫으면 난 나가야 된다. 우와, 맛있겠다.